여러분이 아닌 저희가 찾아갈게요. 오직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개미편의 방송, 개미찾아 3만리. 호동쌤의 왕초보 주식반으로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주리입니다. 자, 주말부터 기온 이제 또 뚝 떨어지더니 오늘 대설주의보까지 좀 내렸습니다. 출근하셨던 분들 또는 외출하신 분들 눈길 꼭 조심하시고요. 집에 조심히 들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추위에 언 몸을 따뜻한 티로 마시면서 녹이시면서 저희 왕초보 주식반과 함께 해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호동쌤의 왕초보 주식반 지금 시작합니다. 네, 저희를 주식 초보 탈출에서 구제해 주실 분이죠. 자, 호동쌤, 이모동 대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오늘 화요일 많이 좀 춥습니다. 추운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청자분들 아마 또 이 시간에 TV 앞에 아마 이렇게 옹기종기 앉아 있으셔서 아마 방송 시청을 하실 준비가 되셔 있을 거라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자, 2024 왕초보 주식반입니다. 우리 이 5시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정말 주식의 기초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내가 주식을 시작하는데 잘 몰랐던 부분들 하나하나 탄탄히 채워가도록 하고요. 더불어서 정말 주식을 나는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기초를 잘 하지 않고 그냥 주식 매매만 했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분들이 보통 이제 나는 그래도 이제 주식을 한 5년 했으니까 난 조금 알고 있어라고 하시다가 보통 이렇게 방심하다가 갑자기 매매에서 실수가 비롯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나 주식 오래 했어라고 자만하지 마시고 내가 몰랐던 거라든지 내지는 그동안 좀 헷갈렸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쌓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도 저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이렇게 또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출석 체크를 굉장히 많이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출석 체크 한 번씩 하고 또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00님도 오늘 또 남겨주셨네요. 반가운 얼굴 보니 설레이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어제 호동쌤께 멋있어졌다고 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리고 찐빵님께서는 진행자님 오늘은 당황하지 않으시기. 네, 저는 이제 진행자보다 여러분들 반장이라고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출을 해주신 건 아니지만 제가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 시작 전에 항상 출석 체크 제일 먼저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출석 체크 해주시고 그리고 저희 강의실에서 뭐 질문도 나눠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강의도 함께 들으시면서 당황도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혼자 너무 외롭습니다. 자, 여러분들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미 이제 저희 강의실에서 함께 하시는 학생분들 들도 많지만 또 지금 처음 보시는 분들도 들어와 주시면 되는데요. 어떻게 들어오시면 되냐? 바로 노란톡방입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스마트폰에서 노란톡방을 실행을 해주신 다음에 첫 번째 페이지 우측 상단에 돋보기 모양 다들 아시죠? 그 돋보기 모양을 클릭하셔서 검색창이 뜹니다. 왕초보 주식반이라고 여섯 글자를 입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입력하신 후에 엔터 누르시면 링크가 뜨는데요. 링크 클릭하시고 0909를 눌러서 들어오시면 입장이
완료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선착순으로 1,500분 한 강의실에서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 1,400분 정도 계시거든요. 한 100분 조금 넘게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아직 못 들어오신 분들 지금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저희가 방송 중간중간에 하단에 노란톡 참여 방법과 그리고 QR코드도 나가고 있습니다. QR코드 카메라로 스캔하셔서 0909 누르신 후에 들어오시면 왕초보라고 해서 주식을 완전 이제 처음 하는 분이 아니고 나는 이미 어느 정도 했는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하지만 수익이 안 난다 이러시는 분들은 왕초보에 해당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초보라고 해서 아예 모른다라는 게 아니라 주식을 제대로 시작해보자. 하나부터 열까지 차근차근 제대로 배워보자라는 의미니까요.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도 또는 주식을 좀 오래 하셨지만 수익이 잘 안 나거나 내 매매 기법이 좀 아닌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들어오셔서 함께 해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이제 호동쌤과 함께 본격적으로 강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 좀 들어볼까요, 선생님? 네. 어제 혹시 어떤 강의를 했는지 기억하실까요, 주리 학생? 네, 어제 상승장악형과 하락장악형까지 제가 기억이 납니다. 하락장악형까지? 네. 요거들에 대해서 뭐 한마디로 얘기를 하자면 뭐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한마디로요? 네. 저 유성형 캔들도 기억이 나는데. 유성형 캔들이요? 네. 네. 지금 이제 생각나는 거 다 얘기하네요. 네, 그래요. 네. 자, 일단은 우리가 처음부터 양봉과 이제 음봉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지난주에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이 캔들 중에서 조금 이제 추세 흐름을 바꿀 수 있을 만한 캔들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우리가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차트를 보는 데 있어서 흐름을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흐름이라는 건 결국은 이제 주식하시는 분들에서 이제 보통 쓰는 단어가 추세라고 합니다. 네. 추세가 곧 흐름인데,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마치 운전을 할 때 정주행을 해야지 역주행을 하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매매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흐름을 타고 이제 상승 추세를 타는 종목을 가지고 매매를 해야지 이제 하락 추세를 타는 종목을 갖고 매매를 하다가는 그렇죠. 손실 볼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런 추세 흐름을 파악하는 게 가장 핵심이고, 파악하는 데 있어서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바뀔 때 내지는 상승 추세에서 하락 추세로 바뀔 때 힌트를 주는 캔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바로 어제 얘기 드렸던 이런 이제 캔들 형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일단 어제까지 강의했던 캔들이 요 캔들들입니다. 요 캔들들인데, 자, 우리 주리 학생 또 방심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하셨죠? 자, 네. 요거 이제 망치형 캔들이죠. 네. 망치형 캔들이고, 요 다음 캔들이 뭐라고 교수형 했죠? 교수형 캔들. 네? 교수형 캔들. 네, 교수형 캔들 맞습니다. 교수형 캔들이고, 이제 맞춰도 당황하시는 거죠? 아닙니다. 당연히 틀릴 거라고 생각하셨나 아닙니다. 본데요. 네, 저 그렇게 주리 학생을 무시하고 있지 않고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잘 따라오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요. 네. 제가 열심히 하는데 설마 못 따라오진 않겠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오케이. 교수형 캔들. 네. 잘 알고 계시고. 그 다음 캔들은 상승 장악형 맞을까요? 네. 네, 맞아요. 왜 갑자기 여기서는 당황하시죠? 왜냐면 이제 흐름이 들어가니까 응용이 돼야 돼서. 자, 여기에는 상승 장악형 캔들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뭐가 될까요? 하락 장악형 캔들이죠. 그래서 일단은 요 두 개 캔들을 가지고 하나로 묶어서는 뭐라고 표현한다고 했죠? 우산형 캔들이요. 네, 이거 방심하지 않았네요. 자, 우산형 캔들이 맞습니다. 우산형 캔들이 맞고. 자, 요 캔들들은, 바로 이제 요 캔들의 경우는 장악형 캔들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승 장악형, 하락 장악형, 또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반전형 캔들입니다. 자, 왜? 요거 같은 경우 이제 주가가 하락 추세를 보이다가 요 두 개의 캔들이 나오게 되면 주가가 상승 전환한다. 그러니까 상승 반전한다라고 해서 반전형 캔들이라고 하고요. 반대로 하락 장악형의 경우는 상승 추세를 보이다가 요 캔들 패턴이 딱 두 개가 나타난다 하면은 주가가 하락 반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서 반전형 캔들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어제까지 요 캔들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는데, 자, 그래서
여기 우리 또 비교를 하지 않았습니까? 비교를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자, 망치형 캔들하고 똑같은 성격을 갖고 있는 캔들이 뭐라고 했죠? 상승장악형 캔들이요. 상승장악형인가요? 네. 확실한가요? 아니요. 네, 네, 네. 오, 네. 전혀 당황하지 않고 아주 잘 맞추셨습니다. 네. 바로 상승장악형 캔들하고 망치형 캔들하고는 똑같은 성향을 갖습니다. 네. 그러면 하락장악형 캔들은 뭐하고 똑같다고 했죠? 하락장악형 캔들은 네. 자. 반대. 저 네. 교수형 캔들의 반대 윗꼬리 달려 있는 캔들이요? 교수형 캔들의 반대요? 네, 네. 윗꼬리가 달려 있는 음봉. 네. 윗꼬리가 달려 있는 음봉. 네. 맞죠, 네. 맞죠. 확실한가요? 자, 어제 제가 아마 방송 거의 말미에 얘기해서 네.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도 너무 짧게 설명해가지고 아마 놓쳤을 수도 있을 것 맞아요. 같고 주리 학생도 아마 또 놓치셨던 것 같은데 바로 이제 유성형 캔들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말한 게 저겁니다. 네, 네 맞습니다. 자, 아, 네 맞습니다. 오늘 뭐 처음부터 잘하고 계십니다. 네, 자 하락장악형하고 똑같은 의미를 갖는 건 유성형 캔들입니다. 네. 자, 여러분들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우리 그냥 뭐 캔들 패턴 하나만 외우지 마시고 그러니까 흐름이 어떤지에 대해서 계속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매수세가 센가 매도세가 센가 매도세가 진행되다가 매수세로 바뀌었는가 아니면 반대로 매도세가 진행되다가 매수세로 바뀌었는가 뭐 이런 식으로 흐름을 좀 이해하시면서 보시면 결국은 이 패턴이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이 패턴하고 이 패턴하고 똑같은 성격을 갖고 있는 거고 이 패턴하고 이 패턴하고 똑같은 성격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랑 이거랑 같다고 처음부터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방송 시작한 지 지금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지금 4일 차인데 불구하고 조금 헷갈리게 내는 이유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왜? 맨 뭐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패턴 하나만 보고 이건 상승형, 이건 하락형 이렇게 단적으로 쉽게 외우려고 하다 보니까 실전에서 많이 헷갈립니다. 자, 근데 요 패턴과 요 패턴이 왜 같은가 흐름을 좀 이해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 제가 이제 방송 말미에 설명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락 장악형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자, 하락 장악형의 경우는 결국은 이제 첫날 양봉이 발생을 했는데 이 양봉의 크기가 작습니다. 자, 제가 이 봉 하나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꼬리라고 했습니까? 몸통이라고 했습니까? 몸통이에요. 맞습니다. 몸통입니다. 자, 물론 꼬리도 중요는 합니다. 꼬리라는 게 결국 뭐 저점이든 고점이든 이게 지지와 저항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사실은 몸통입니다. 왜? 장 초부터 9시부터 3시 반까지 어떻게 끝났는가를 결국 보는 거는 시초가부터 종가까지 어떻게 형성됐는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초가부터 종가까지 거리가 짧다라는 건 상당히 매수가 약했다는 뜻이겠죠. 매수가 약했다는 뜻인 거고 반대로 다음날 장대 음봉, 그러니까 전날 양봉보다는 훨씬 더 큽니다. 음봉의 크기가. 그 말은 전일 매수세를 다음날 매도세가 훨씬 더 압도적으로 이겼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걸 이제 추세적인 흐름을 보게 되면 이렇게까지가 양봉의 흐름이라고 봤을 때 다음날 음봉은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추세의 흐름이 살짝 올라가다가 확 꺾이면서 결국은 이전의 저점 대비해서 훨씬 더 저점이 내려가 버렸죠. 네. 저점이 내려갔다는 건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는 뜻인 거고 보통 주가라는 건 한 방향성으로 보통 계속 진행되려고 하는 성격을 갖기 때문에 떨어진 건 계속 떨어지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요거는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네, 그러니까 안 좋은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요게 이제 보통 나오게 되면 네. 주가가 추가 하락 내지는 상승하던 게 하락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락 장악형은 네. 여러분들 결국 뭡니까?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면서 하락 장악형 패턴을 만났다 하면은 매도 타이밍으로 봐야 됩니다. 여기서 매도를 하지 않고 버텼다가 더 떨어지면 손실이 당연히 클 수밖에 없을 텐데요. 자, 그런데 이 흐름하고 상당히 이제 비슷하게 나타나는 게 뭐냐. 요 패턴하고 비슷하게 나타나는 게 요런 식으로 간단하게 그려볼 수가 있을 거고. 자, 요거는 이제 첫 번째 캔들과 두 번째 캔들을 나눠서 그린 거라면, 자, 장 중에 하루 만에 요렇게 진행된다라고 생각했을 때 뭐겠습니까? 자, 여기가 시초가입니다. 시초가. 시초가를 그리고 장 중에 올라가다가 양봉이었겠죠? 자, 그런데 주가가 떨어집니다. 그럼 윗골입니다, 윗골이. 네. 그리고 종가가 여기니까 요렇게까지 떨어졌을 때 파란색으로 바뀌겠죠. 네. 시초가보다 유성형 캔들.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이 하락 장악형과 결국 유성형 캔들은 성격이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식할 때 하락 장악형도 피해야 되지만 유성형 캔들을 봤을 때도 피해야 되는 건 맞죠? 그렇겠네요. 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건 아니에요? 생각보다 아니 맞습니다. 맞는데 네.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걸 보면 주가 떨어진다라고들 하는데 이걸 봤을 때는 주가 떨어진다고들을 잘 안 합니다. 아, 희한하게도. 왜냐면 다른 느낌이긴 한 것 같아요. 네. 네. 왜냐면 하락 장악형은 네. 그러니까 의외로 많은 투자자들이 상승 장악형하고 하락 장악형은 너무나 다 압니다. 누구나. 근데 유성형 캔들 같은 경우는 유성형이란 네. 이름도 약간은 생소하고 네. 캔들 하나가 무슨 의미를 갖겠어? 라고 생각하시고 또 더불어서 저 캔들 같은 경우는 이 캔들하고는 조금 다르게 무슨 느낌입니까? 장중에 매수세가 들어왔는데? 매수세가 들어왔으니까 이거 빠졌어도 또 올라가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게 네. 되는군요. 의외로 그래서 주가가 이런 식으로 박스권으로 움직이다가 저 캔들이 잠깐 나오게 되고 나서 옆으로 가도 버티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주가가 떨어지고 나서야 아, 매도할 걸. 그때 나왔어야 됐구나. 네. 항상 여러분들 우리 많은 투자자들이 하는 말이 있죠. 하, 쌤, 제가 매도하면 자꾸 주가가 올라가고 제가 매수하면 자꾸 주가가 떨어져요. 맞아요. 이런 캔들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들. 진리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유가 네. 있었네요, 역시.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기본이라는 게 네.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르지가 않은 게 정말 여러분들 이 쉬운 건데도 불구하고 실전에서 그대로 활용을 잘 못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맞아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단적인 예시로 혹시 골프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 골프를 뭐 10년 했다고 실제로 연습 아무것도 안 하다가 골프장 가가지고 친다고 잘 쳐집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전 세계 최고의 골프 선수인 타이거 우즈가 파3라는 곳에서 10번을 쳤습니다, 여러분들. 결국 뭡니까? 아무리 잘 나가는 프로 선수라고 네. 할지라도 연습을 안 하면 결국은 실수하기 마련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식도. 나 그냥 주식 뭐 5년 했고 10년 했는데 뭐 까짓 건 내가 어느 정도 감은 있지? 네네네네. 라고 그냥 감으로 매매하다가 결국 이런 기본 놓치고 실수하시고 손실 보는 경우들이 그쵸.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강조하지만 이 왕초보 주식반이라는 게 물론 지금 전혀 주식을 모르고 이제서야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10년을 하셨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매매를 하면서 자꾸 실수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번 기회에 제대로 배워 가셨으면 좋겠고 지금 여러분들이 매매하면서 손실을 보시는 경우들이 있다라면 그냥 여러분들 난 아직 왕초보구나라고 인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 물론 자존심 상할 수 있겠죠. 자존심 상하겠지만 결국 배움은 내가 모르는 걸 인정할 때부터 배워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패턴들 정말 쉽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매매를 하시면서 이제 뭔가 타이밍이 나는 좀 안 맞는 것 같아. 나는 주식이랑 좀 안 맞네라고 또 생각을 하셨던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런 분들도 뭐 왕초보라고 뭐 표현은 저희가 했지만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주식의 정의와 이 정말 주식이
흘러가는 이 흐름들이 이제 조금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좀 새롭게 한번 재정립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저희 강의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송 보시면서 기존에 알고는 있었지만 이 흐름들이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뭐지라고 또 궁금증이 생기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강의실에 저희 질문 올려주시면 제가 질문 대신 드릴 테니까요. 많이 올려주시기 바랄게요. 자, 저희 계속해서 강의 한번 이어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가지고 네. 제가 우리 아마 이 왕초보 주식반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정말 몰라서 좀 답변하기도 창피하고 질문하기도 또 창피하다라고 하시는 분들 있을 네. 것 같아요. 실제로 저희 아버지도 가끔씩 저한테 질문하는 걸 많이 부끄러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혀 부끄러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맞아요. 물론 저희 아버지라면 제가 이제 왜 그걸 모르시냐라고 면박을 줄 수 있겠지만 네. 우리 시청자분들 제가 그거 모른다고 제가 면박 드립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몰라도 이번 시간 통해서 제대로 알아가시는 게 결국 실전 매매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모른다고 할지라도 창피하지 마시고 또 궁금한 거 있는데 이거 물어봐도 되나? 그냥 꿍 하지 마시고 그냥 질문 주세요. 질문 주시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말 우리 2022년, 2023년 아무것도 모르고 답답하고 힘들었던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2024년을 시작하는 지금 1월 달이 정말 저는 주식을 다시 배우고 다시 기초를 쌓아가기 좋은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힘내자 료라는 걸 제가 만들었는데 여러분들 정말 주식을 다시 배워서 힘내서 실전 투자를 제대로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만든 네.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 힘내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직접 이렇게 문제를 풀어보시고 요 문제를 풀어보다 보면 내가 주식을 네.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잘 모르는 부분이 이런 거구나 네. 스스로 이제 아마 좀 파악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파악하시면서 내가 이런 거 잘 몰랐다라고 네. 하는 부분들은 이번 기회에 정말 왕초보 주식반 집중해서 시청하시면서 배우시면 되고요. 또 이제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면서 내가 이것까지 몰랐구나. 또 포기하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내가 이거 잘 몰랐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우리 왕초보 주식반 노란톡을 통해서 저한테 네. 질문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문제를 이제 내가 다 풀어봤을 때 좀 많이 맞았어요. 잘 봤어요. 네. 그러면은 어느 정도의 실력을 이게 갖게 되는 걸까요? 어느 정도 얻을 수 있는 걸까요? 네. 저는 이거 개인적으로는 네. 정말 쉬운 문제를 담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이 문제를 다 풀 줄 안다면 네. 저는 왕초보에서 왕 정도는 뺄 수 있는 그러니까 초보 단계까지는 초보 단계. 좀 될 수 있는 그럼 매매에서 실수가 확 좀 줄어들까요? 그래도 매매를 하면서 네. 내가 요거는 그래도 기본에서 배웠으니까 요거는 요렇구나라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정도는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나의 매매가 복기가 되고 나의 실수를 알아볼 수 있는 정도가 네네네. 되겠네요. 그 되게 좋은 발전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저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사실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방송하기 전에 저 백선 문제를 한번 봤어요. 사실 다 보진 못했어요. 왜냐하면 뒤에 모르면 너무 제가 자괴감이 될 것 같아서 앞에만 살짝 봤는데 그렇게 아주 쉬운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래도 저희 호동쌤과 수업을 들으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문제를 푸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다음 주에 이제 힘내 자료가 나옵니다. 왕초보 기출문제 100선인데요. 문제집과 이제 정답지를 저희가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왕초보 주식반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드리는데 이 문제를 풀어보시고 많이 틀렸다고 해서 놀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많이 틀렸다고 해서 나는 주식을 하면 안 될 것 같아. 나는 잘 모르는구나라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저희 소동쌤과 함께 수업을 다시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해주신 것 같거든요. 문제 풀어보고 100점 맞으세요라고 낸 문제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많이 틀려도 되니까 천천히 하나씩 하나씩 깨우쳐 보시라고 만든 문제 같습니다. 그리고 나의 매매 기준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도 복기해보시는 좋은 기회가 되시길 바랄게요. 노란톡 참여 방법 안내해드릴게요. 강의실입니다. 저희 강의실에 지금 함께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란톡 어플을 켜주시면 여러분들
친구 리스트가 뜨는 첫 번째 페이지 있죠? 이 첫 번째 페이지 우측에 맨 상단을 보시면 돋보기 모양이 있습니다. 돋보기 모양을 클릭해 주세요. 클릭하시면 검색창이 뜨거든요. 왕초보 주식반 여섯 글자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치듯이 똑같이 왕초보 주식반 여섯 글자 입력해 주시고 비밀번호 0909 눌러 주시면 입장이 완료가 됩니다. 들어오시면 다음 주에 나오는 왕초보 기출문제 100선 호동쌤이 방금 보여준 문제집 다들 보셨죠?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QR코드 스캔하셔도 입장이 가능하니까요. 참고해 주시고요. 참여 코드는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0909 눌러서 많이 많이 들어와 주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 이제 또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이어서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내용 준비되어 있을까요? 자, 어쨌든 뭐 이 기출 문제를 풀 수 있으려면 네. 여러분들 이 방송을 많이 시청을 계속 하셔야 풀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료를 받아보시고 네. 못 풀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다시 배워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유성형 캔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배워봤는데 유성형 캔들이라는 건 결국 하락 전환할 가능성이 높은 하락 장악형하고 성격이 똑같다라고 했을 겁니다. 자, 실제로 이제 제가 준비해온 유성형 캔들의 분봉상 흐름입니다. 분봉상 흐름인데 보시면은 이제 주가가 시초가 대비 이제 장중에 잠깐 하락했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떨어지면서 이런 식으로 종가가 마무리가 되죠. 그러니까 사실 여기는 별로 중요하진 않죠. 시초가부터 올라갔다가 떨어졌다라는 거 결국은 상당히 강한 매도세를 의미하는 거고 장 마감할 때까지 결국은 반등 없이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결국은 상당히 매도세가 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 유성형 캔들하고 아까 뭐가 비슷하다고 했죠? 하락장악형. 네, 하락장악형하고 비슷합니다. 네. 자, 실제로 하락장악형 패턴이 어떻게 되는가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락장악형 패턴을 보게 되면 제가 요거를 지금 지우질 못했는데 네. 자, 보시면은 캔들이 두 개니까 이틀이지 않습니까? 네. 이틀 동안의 분봉입니다. 이틀 동안의 분봉인데 방금 봤던 지금 유성형 캔들 하루짜리 분봉하고 이틀짜리 분봉하고 보면 추세가 비슷하나요? 다른 것 같은데요? 다르다고요? 다시 한 번만 돌려주세요. 네. 자, 다시 볼게요. 유성형 캔들의 분봉입니다. 네. 자, 보면은 올라갔다가 떨어지면서 이렇게 끝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리고 하락 장악형의 패턴입니다. 아. 비슷하지 않나요? 예, 비슷하네요. 네. 억지로 비슷하다고 하시는 아니, 것 같은데. 아니요. 제가 네. 딱 그 위치로만 계산을 해가지고 네네. 흐름으로 전체적으로 응용을 하지 못했습니다. 네. 예. 전반적인 흐름을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시면 네. 시초가가 여기죠. 그리고 잠깐 하락했다가 반등했고 반등하면서 사실은 장 마감이 여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양봉이 이렇게 이제 진행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 시초가가 음봉으로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이렇게 이제 끝나는 건데 이제 따로따로 떼어나서 그렇지 전반적으로 이틀 동안의 흐름과 아까 봤던 하루짜리 흐름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게 똑같지가 않으니까 네. 솔직히 헷갈리는 것 같아요. 구별하기가 초보 네. 입장에서는 네. 저는 헷갈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헷갈릴 수 있다고요? 네. 물론 네. 작은 이제 구간 구간의 흐름은 좀 다를 수는 있겠죠. 네. 근데 큰 흐름상으로 봤을 때는 네 비슷하죠. 넓게 봤을 네네네. 때, 네네. 그러니까 상승하다가 결국은 떨어지면서 끝났다라는 것 자체가 매수세를 매도가 이겨내면서 그쵸. 매도의 힘이 훨씬 더 강했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둘 다 결국은 이제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 반전형 패턴이다. 방금 그렇게 설명해 주시니까 이해가 돼요. 네,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여러분들 쉽게 설명하려고 제가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헷갈리시면 언제든지 네. 노란 쪽에 얘기하십시오. 아, 호동쌤 전혀 이해 안 가요라고 하시면 제가 어떻게든 뭐 쉽게 네.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두 캔들의 흐름은 비슷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럼 지금까지 배운 거는 어쨌든 망치형 캔들, 장학형 캔들. 네. 네. 그래서 뭐 질문할까 봐 벌써부터. 아니, 그게 아니고. 네. 아닙니다. 아닌가요? 네네. 네. 자, 장학형 캔들, 그 다음에 유성형 캔들까지 네. 배웠습니다. 근데 보면 여기도 짝이 있고 여기도 짝이 있고 한데 얘는 짝이 없네요, 지금. 그렇네요. 네. 뭐가 나와야 되나요, 그러면? 똑같이 네. 네, 그러면 똑같은 건데 양봉으로 양봉 윗꼬리로 할게요. 네. 네. 양봉 윗꼬리죠? 네. 양봉 윗꼬리는 뭐라고 부를까요? 양봉 네. 윗꼬리 저희 안 네. 배웠죠. 안 배웠. 네, 안 배웠는데 안 그냥 배웠죠. 영망치. 네, 그렇죠. 영망치형이죠. 네. 왜냐면 얘가 망치형이기 때문에 네. 거꾸로 뒤집어 버리면 네. 영망치형이 돼 버리죠. 응용이란 걸 해 봤습니다, 여러분. 박수 쳐 주세요. 네, 영망치형이 돼 버립니다. 네. 자, 그래서 유성형 캔들의 반대말은 영망치형 캔들인데요. 자, 일단은 영망치형 캔들을 하기 앞서서 네. 얘 짝꿍이 지금 없고요. 그죠? 네. 얘 짝꿍은 여기고 얘하고 얘하고는 지금 같고 유성형 캔들만 없죠. 아, 영망치형 캔들만 지금 없죠. 네. 근데 얘 짝은 없네요, 또. 교수형. 네. 교수형이랑 네. 영망치의 흐름이랑 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같나요? 아니요. 방금 저한테 질문해놓고는 아니라고요? 아니 그게 같을, 네. 같은 흐름인가요? 라고 네. 질문을 제가 한 거죠. 지금 어쨌든 지금 둘 성격은 얘하고 얘하고 지금 성격이 같고요. 네. 상승 반전형이고 네. 하락. 얘하고 하락 반전형입니다. 네. 근데 지금 영망치형이 없고 얘 짝이 없습니다. 둘의 성격이 같나요? 같을까요? 네. 같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자, 우리 그러면 시청자분들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이 캔들하고 같은 성격의 패턴이 지금 없죠? 네. 그리고 영망치형 캔들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파란색이 있는데 양봉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 둘의 성격이 같다라고 생각되시면 여러분들 노란톡에 1번을 남겨주시고 아니다. 영망치형하고 어떻게 교수형하고 성격이 똑같냐. 다르다라고 생각되시면 2번을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일단 좀 어렵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 네. 저희가 이제 우산형 캔들은 이제 하나씩이었고 그다음에 반전형 캔들은 뭐 이틀이든지 어쨌든 캔들을 여러 개 합쳤을 때 흐름을 보는 거잖아요. 네네. 그랬을 때 저 영망치형과 교수형에도 이제 흐름을 알고 지금 저희가 대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지금 살짝 헷갈리거든요. 네. 뭔가 그거 흐름 여러 개의 캔들이 있었으면 조금 합쳐볼 수라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네. 그게 있는데 예, 저렇게 하나씩 보니까 어쨌든 거꾸로 생각해야 되잖아요. 네. 여러 개를 있던 걸 합치는 것과 하나가 있는 걸 이렇게 넓히는 거가 더 어려운 것 같은데요. 네. 뭐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요 교수형 캔들과 그 다음에 지금 없는 거는 빨간색 영망치형 네. 캔들입니다. 자 빨간색 영망치형 캔들과 교수형 캔들이 성격이 똑같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그냥 1번을 남겨주시면 되고 아니 무슨 소리냐 얘는 파란색이고 얘는 빨간색이고 전혀 다르다라고 생각되시면 2번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네, 지금 거의 반반 나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왕왕초님, 네, 선공주님, 스마일님 이렇게 복복복님 이렇게 쭉 1번이 우세했거든요. 그런데 중간부터 지금 점점 무지초보님, 홍혜숙님, 풍선이님 계속 2번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1번, 2번 이런 식으로 번갈아가면서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거의 반반인 것 같아요. 네. 어떻게 해야 되죠, 선생님? 여러분들은 이제 점점 네. 이제 방송에 점점 빠지시고 있고. 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 화면을 제가 보여드린 이유는 네. 헷갈리시라고 보여드린 겁니다.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네. 자, 왜냐면 딱 봐도 다 짝이 있는데 네. 양복만 없으니까. 네. 양복만 없으니까 영망치형 캔들하고 쟤하고 같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지만
아니군요. 전혀 다릅니다. 2번이 맞네요. 정답은 2번입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 1번을 하시는 분들은 지금 벌써 방송에 너무 많이 빠지신 거예요. 지금 뭔가 숨겨진 자꾸 저의 의도를 파악하려고 하지 마시고 네. 제가 여러분들 뭐라고 했습니까? 흐름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흐름을. 자, 교수형입니다. 교수형 캔들은 뭡니까? 시초가가 여기입니다. 이렇게 출발해서 장중에 엄청나게 떨어지다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반등한 게 교수형 캔들입니다. 우리 어제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교수형 캔들하고 비슷하게 생긴 캔들은 뭘까요? 요거 아닐까요? 네, 맞아요. 그죠? 맞는 것 같아요. 네. 네. 그쵸? 예. 저 강한 매도세가 떨어졌으니까 장대 음봉일 거고. 그쵸. 반등 나왔으니까 양봉 단봉이 나올 겁니다. 네. 그러면 전혀 교수형, 영망치형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전혀 다르죠. 전혀 다르고, 오히려 이거를 하나로 합쳐도 달라요. 저렇게 나오지가 않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요 캔들은 결국은 이제 교수형 캔들하고 같은 거는 저 캔들인데, 혹시 저 캔들의 이름을 알까요? 주리 학생? 자, 모르겠어요. 이거는 제가 그냥 얘기 드리겠습니다. 자, 장대 음봉을, 몸통을 50%를 조금 넘어서 이렇게 관통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강한 매도세가 나오다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중간을 관통을 했어요. 자, 그래서 관통형 캔들입니다. 이거는. 이름이 관통형 캔들이라고 합니다. 아. 자, 그래서 교수형 캔들하고 비슷한 거는 관통형 캔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너무 어렵네요. 이름은 어렵죠. 에? 이름은 어렵죠. 네. 이름은 어려운데 제가 왜 이 패턴을 설명을 드리자면 관통형 캔들을 보고 보통 투자하시는 분들이 상승 장악형 캔들하고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음봉을 상승 장악형은 완전히 품어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위 요 화면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서 제가 그림을 잠깐 그려드리면 네. 요게 이제 음봉이라고 했을 때 음봉의 시초가는 여기고 음봉의 종가는 여기입니다. 그럼 그 다음날 양봉은 이 음봉의 종가보다 더 밑에서 출발을 해야 되고 양봉의 종가 같은 경우도 음봉의 시초가보다 더 높게 끝나야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끝나는 게 상승 장악형입니다. 아, 장대 양봉 사이에 있어야 되는군요. 그렇죠. 음봉이. 아. 소위 요 음봉이 네. 양봉보다 더 밑에 있거나 네. 내지는 양봉보다 더 위에 있거나 이건 상승 장악형이 아닙니다. 걸쳐 있으면은 아닌 거고요. 네. 어. 그러니까 완전히 안에 들어가야 상승 장악형이 됩니다. 장악을 했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상당히 강한 매수세를 의미하는 건데 예. 요거하고 이제 비슷한 게 관통형입니다. 지금 제가 단순하게 요렇게만 그려드렸지만 관통형은 음봉에 보다 밑에서 출발을 해서 몸통 절반 위로까지 올라가는 양봉이 나와도 관통형이고 음봉이 있으면 음봉보다 더 높게 출발해서 요렇게 양봉이 나와도 관통형입니다. 그러니까 관통형은 크기가 상관이 없는 건가요? 그렇죠. 크기랑은 상관이 없이 음봉의 몸통 50%만 넘어가면 관통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승 장악형하고 색깔은 살짝 다르죠. 네. 그러니까 약간의 매수세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상승 장악형은 엄청 강한 매수세인 거고 관통형은 매도가 나오던 걸 매수가 이겨내는 모습이기 때문에 약간의 매수세를 의미하는 겁니다. 기초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 강의로 살짝 다시 돌아가면 됩니다. 네. 어제 강의로 돌아가면 망치형 캔들은 엄청 강한 매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반대로 음봉 교수형 캔들은 뭐라고 했었나요? 매도... 아니죠. 매도가 아니라 고점에서 나타나면 하락이 될 수도 있지만 저점에서 나타나면 매수로 될 수도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엄청 강한 매수세인데 여기는 매도가 나오다가 매수가 들어온 거라 조금 중립적인 의견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상승 장악형 캔들은 엄청 강한 매수세인데
관통형 캔들은 약간의 매수가 들어왔다라는 약간 좀 중립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 차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점점 여러분들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 여러분들 제가 드리는 힘내 자료 우리 꼭 풀어보시고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면 제가 이 캔들 정리된 자료도 여러분들한테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정말 나는 와 오늘 이거 기초 맞는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뇌가 정지된 것 같아요. 네. 이런 의견도 있고요. 네. 외계어 같아요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이름이 너무 많아요. 네. 뭐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질문 하나가 올라왔거든요. 레드골드님께서 올려주셨는데요. 저점에서 관통형은 좋은 건가요? 라는 질문인데. 그렇죠. 교수형이 저점에서는 상승 반전할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똑같이 관통형이 저점에서 나타나면 상승 반전할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반대로 고점에서 교수형이 떨어지는 것처럼 네. 관통형이 고점에서 나타나면 떨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아, 저점에서 관통형이 나오면 네. 상승을 할 수가 있지만 네. 고점에서 나오면 이제 하락할 수 있다는 네, 말씀이신 그렇죠. 건가요? 아.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어렵다. 여러분들 우리 정말 지금 이평선도 안 갔고 거래량도 안 갔습니다. 어떡해요? 여러분들 지금 추세도 안 갔고요. 제가 그렇다고 보조지표라든지 복잡한 뭐 특별한 기법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단순하게 캔들만 하고 있는데도 헷갈리죠. 자, 그만큼 기초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를 실전에서 만나가지고 이 캔들을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여러분들 단순하게 보조지표나 뭔가 특별한 기법을 찾아가지고 매매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결국 보조지표든 특별한 기법이든 기본을 알아야지 여러분들 활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아가셨으면 좋겠고 오늘 강의가 잘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캔들 정리된 자료도 여러분한테 올려드리도록 할 거고요. 오늘 제가 정말 놀라운 거는 네. 방송 시작 전에 네. 노란톡에 작년에 저한테 자료를 받아서 이 벽에다가 붙여놓았다라고 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네. 정말 저는 그걸 보고 감동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왜냐하면 정말 저도 실제로 실전 매매를 하다 보면 가끔은 이런 거 생각도 안 하고 매매할 때 많습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내가 20년 주식하면 난 주식 고수가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20년을 하든 30년을 하든 제가 여러분들 20살 때부터 해서 지금 19년 차입니다. 그런데도 저도 가끔씩 헷갈립니다. 근데 결국은 이런 거를 계속하는 이유는 하다가 아 내가 이거를 결국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지나갔구나. 다시 여러분들 기초를 탄탄하게 해서 알고 가셔야 실전 매매에서 실수하지 않습니다. 또 오늘 노란톡에도 정말 제가 드린 자료를 가지고 벽에다가 붙였다고 하신 분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제가 이렇게 자료 여러분들한테 드릴 텐데 그런 자료들 컴퓨터 옆에 두시면서 아마 매매하시면서 많이 좀 이제 보시면서 활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여러분들한테 힘내 자료와 그 다음에 뭐 기초 자료가 또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노란톡에다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노란톡에서 왕초보 주식반이라고 검색하신 다음에 우리 입장 코드 0909라고 입력하시고 입장하시면 이렇게 왕초보 주식반에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입장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주식을 한 기간이 길다고 해서 무조건 잘하게 된다면 우리 그냥 버티고 시간만 보내면 되잖아요. 절대 그게 아니네요. 공부를 하나씩 하기는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지가 또 중요한 것 같아요. 아, 진짜 어렵다라고 느껴지는데요. 사실 저만 그런 게 아닌 것 같은 게 우리 같이 듣는 학생분들도 너무 어렵다, 복잡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강의실도 오픈이 되어 있고 그 강의실에서 왕초보 기출문제 100선도 다음 주면 나오고요. 이외에도 지금 저희가 캔들 이름 굉장히 많이 나왔었잖아요. 이 캔들 이름 다들 너무 많고 헷갈린다라고 하셨는데 캔들 이름을 정리를 해서 올려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의실에서 받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노란톡방에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노란톡방 우측 상단에 있는 돋보기 클릭하셔서 왕초보 주식반 여섯 글자를 써서 클릭해 주시면 링크가 뜨거든요. 그 링크에서 0909 눌러서 들어와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QR코드 카메라로 스캔해서
0909 눌러서 강의실에 입장을 해주시면 여러분들 저와 함께 공부도 해보시고요. 질문도 또 드려보고 헷갈리는 부분도 다시 한번 더 정리도 해보고 문제도 다음 주에 또 받아서 풀어보시고요. 오늘 이제 헷갈리는 이런 캔들도 쭉 한번 정리해서 방에 붙여보시는 것도 진짜 괜찮을 것 같습니다. 프린트해서 저도 한번 붙여보도록 노력할게요, 선생님. 네. 이러면 잘할 수 있겠죠? 네. 예,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계속해서 내용 나가나요? 진도 네. 나가나요? 우리 정말 주식을 네. 대충 하지 마시고 네. 정말 수박 겉핥기로 배운다고 여러분들 수익으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정말 제대로 알아야지만 실전에서 매매할 때 수익으로 연결이 되지 대충 알아가지고는 결국 여러분들 매매하면서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 높습니다. 네. 그래서 꼭 제대로 알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그래서 요 관통형 캔들에 대해서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실전 차트를 잠깐 보게 되면 자, 요 차트 같은 경우 혹시 방금 강의해드렸던 내용이 여러분들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주가가 이렇게 쭉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서 교수형 캔들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아래 꼬리가 길고 몸통이 좀 짧습니다. 요 교수형 캔들이 딱 나오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실 이렇게 주가가 빠질 때 저점이 깨지면서 뭔가 손실을 볼 것 같고 손절을 해야 될 것 같지만 결국은 아래 꼬리가 길게 올라오면서 교수형 캔들을 만들고 나니까 주가가 이렇게 상승 반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교수형 캔들은 주가가 저점에 있을 때는 상승 반전형 캔들을 만들게 되고요. 반대로 이게 고점에 있으면 하락 반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런데 교수형하고 아까 성격이 비슷한 게 바로 관통형이라고 했습니다. 네. 관통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가가 하락하는 가운데서 보입니까, 여기? 음봉, 윗꼬리, 아랫꼬리는 있지만 그 다음 캔들이 양봉이 있습니다. 몸통 반을 넘었네요. 그렇죠. 네네. 딱 봐도, 대충 봐도 여러분들 음봉의 몸통 반을 양봉이 넘어가는 것처럼 네. 보이지 않습니까? 요게 이제 관통형 캔들입니다. 요게. 그러니까 관통형 캔들은 뭔가 상승 장악형처럼 강한 매수세는 아니지만 네. 그래도 저점에서는 상승 가능성 있는 건 거죠. 상승 반전할 가능성이 높은 교수형하고 똑같은 네네. 의미라고 보시면 되고요. 반대로 요게 이제 고점에서 나타났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락할 가능성이 그렇죠. 있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요거 딱 보면 양봉이 넘어가긴 했는데 윗꼬리가 또 있거든요. 네. 이게 저점이니까 용납이 되는 거지 고점에서 나왔으면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흐름을 알아야지만 이게 고점에서 나타나든 저점에서 나타나든 어느 정도 의미를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매매 타이밍으로 매수를 하든 매도를 하든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알아가시면 안 되고 결국 교수형은 상승형, 뭐 망치형은 상승형. 이 그냥 패턴만 외우지 마시고 흐름을 어느 정도 좀 이해하시면서 요 패턴은 어떤 패턴하고도 상당히 유사한 의미고 어떤 패턴하고 이렇게 봤을 때 좀 매수세가 센 거냐 아니면 매도세가 센 거냐 이런 식으로 흐름을 자꾸 이해하려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방송이 여러분들 제 나름대로는 엄청 쉽게 준비했다고 네. 생각을 했는데 우리 주리 학생을 보고 나니까 많이 어려워하시는구나라는 걸 제가 느끼게 그쵸. 됩니다. 살짝 헷갈려요. 어려워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제가 정말 이 주식 방송을 지금 제가 거의 9년 차거든요. 네. 9년 차인데도 불구하고 역시 제일 어려운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방송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왕초보 주식방 네. 정말 여러분들이 왕초보를 탈출하고자 만든 프로그램이지만 네. 저 또한 정말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입장에서 정말 이 기초 강의를 한다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정말 그래도 제가 최대한 여러분들하고 같은 시선에서 이해되기 쉽게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힘들 자료, 힘내 자료를 여러분들이 힘듭니다. 꼭 네. 갖고 가셔서 한번 풀어보시고 내가 주식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가 테스트를 해보신 다음에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요청을 주시면 제가 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는 자료들까지 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번 기회에 제대로 배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힘내자료 받아보시고 다음 주에 나오거든요. 받아보시고 뭐 많이 틀렸다고 해도요. 그 지금 100점 맞으라고 드리는 자료가 아니고요. 내가 어느 정도인가 한번 체크해보라고 또 드리는 자료니까요. 체크해보시고 호동쌤 수업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또 막 들어오신 분들께서는 이게 뭘까 하실 수 있잖아요. 저희가 지금 4일차 강의거든요. 이전 방송 보셔도 좋고요. 아니면 저희 강의실에 함께 들어오셔서 공부하시다가 궁금하신 점 함께 물어보셔도 좋습니다. 여러분들 노란톡방에서 왕초보 주식반 검색해주시기 바랄게요. 클릭하셔서 참여 코드 0909 눌러서 들어와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QR코드도 있습니다. 카메라로 스캔하셔서 0909 눌러서 들어오시면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힘내 자료는 저희가 다음 주에 오픈 예정이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4일 동안 알아봤던 다양한 캔들, 이름들, 자료를 또 정리해서 방송 후에 올려주신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다 받아서 한번 공부 열심히 해보시면 좋겠네요. 많은 분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포기하지 마세요. 계속해서 저와 함께 해주시기 바랄게요. 자, 왕초보 주식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